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 소울뱅크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주중 3연전 마지막 날입니다. 정수빈과 황영민의 테이블 세터라인, 라모스, 양의지, 김재원의 중심 타선이고요. 양석환과 강승호, 김재원과 조수영이 그 뒤를 바칩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 투수 브랜든 선수입니다. 10경기 55이닝 소화하면서 5승 4패 2.95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민호와 권희동의 테이블 세터라인, 박건우, 데이비슨, 손아섭의 중심 타선, 김휘집과 서우철, 김영준과 김성욱 선수가 그 뒤를 바치겠습니다. 2005년생의 신인 임상현 선수입니다. 퓨처스에서 선발 7경기를 던집니다. 이게 평균 자책점이 2.35로 괜찮아요. 끌어당겼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임상현을 상대로 첫 피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워닝트랙에서 잡았습니다. 데뷔 첫 아웃카운트를 허경민을 상대로 잡아내고 있는 임상현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자가 뜁니다. 공이 1루로 1루에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하는 정수빈입니다. 시즌 22번째 도루 성공. 스윙 트랙아웃! KBO 리그 데뷔 첫 탈삼진을 잡아냅니다. 굉장히 빠른 볼로 승부하는 어떤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인다면 네. 또 장기적인 목표 아래서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회였던 정수빈이 3대를 지났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의지의 적시타. 두산에 앞서갑니다. 정수 1대0. 오늘도 역시 첫 타석에서 선취점을 좀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어느 척 양의지는 3루, 김재원이 1루까지 도달합니다. 3구째 끌어당겼고 3루를 뚫었습니다. 양의지 홈으로, 김재원도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양석환 점수 3대0을 만듭니다. 야 오늘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1회부터 서욱점을 뽑아냈습니다. 3대0. 허기문 선수의 이런 모습은 좀 지켜볼만 합니다. 권희동이 3루간을 뚫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타석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권희동.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야, 하나 진료를 시켜줬다면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되로 당장 내렸습니다. 어제의 아쉬움을 첫 타석부터 추격의 투런포로 3대2 한 점 차로 따라붙는 NC 다이노스입니다. 1회 초에 3실점을 한 이후에 3대2를 만드는 어떤 그런 투런 홈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홈런으로 보여지고 임상현 선수고요. 이번 NC의 공격 서우철부터 시작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탈삼진 브랜든. 쪽으로 떨어지면서 배트를 이끌어냅니다. 그 게임 중간에 그 피칭 디자인을 바꿔주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커터로 좀 던지는 어떤 유형이 있다면 또 홈런을 맞은 이후에 김형준 스윙 삼진 아웃. 그냥 타자로 할 스윙 원 앤 투 스윙 삼진 아웃. KKK 끌어당겼습니다. 3루 수요 빠져나가는 페어볼입니다. 허경민 1루 지났고 한 베이스 더 2루까지 들어갑니다. 허경민 3회 선두 타자 2루타. 참 허경민 선수 대단하네요. 네.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와 오익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허경민은 타구 확인하고 3루를 지나 홈으로 뜹니다.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모스의 1타점 2루타. 두산에 한 점을 더했습니다. 점수 4대2. 초구를 때렸습니다. 살짝 먹힌 타고 2루수가 뜹니다. 2루수 개를 넘어 떨어집니다. 라모스는 3루에서 멈춥니다.
약간의 행운이 따랐던 양이지 않다. 두 타석 만에 멀티 히트를 완성합니다. 한 게임 있게 한 게임 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토스 지났고 1루수 기다렸다가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라모스 득점 한 점을 더하는 두산입니다. 점수 5-2. 스윙 9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3진으로 그러나 물러납니다. 박민호 1번 타자 초구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좀 이렇다 할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탈삼진 8개째를 잡아내고 있는 브랜든입니다. 초구에 던졌던 어떤 커터는 각이 짧게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좀 잡아내고, 예, 풀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지금처럼 존에서 빠져나가는 스위프 형식을 던지면서 좀 스윙을 만들어내거든요.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짧은 타구 떨어지는 안타.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NC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겼습니다. 3루간 3루간 빠지나가는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이때까지 맡길 것이냐 아니면 투수 교체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끌어당긴 타구 1루간 빠지나가는 안타.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베이스를 가득 채우면서 더욱더 두산을 압박하는 NC다 해놓습니다. 무사월로. 이제는 두산 벤치가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에서도 김희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잡아당겼어요.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담장 쪽으로 담장 앞에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급 박건우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한 점을 따라붙는 NC 다이노스 점수 5-3. 이제 두 점차. 김유집의 1타점 희생 플라이입니다. 스윙 3진 아웃. 그러나 브랜든이 3진으로 서우철을 돌려보냅니다. 때렸습니다. 높게 뻗지 못합니다. 포수 양이지 타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3 아웃. 한 점을 내줬지만 브랜든이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5-3 두 점의 리드를 지킵니다. 끌어당겼습니다. 왼쪽에 안타. 멀티 히트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끌어당긴 타구 왼쪽에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라모스는 일단 2루에서 멈춥니다. 오늘 3안타 경기 양이지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가 뒤로 뜁니다. 담장 넘었습니다. 시즌 14번째 홈런. 석점짜리 홈런으로 만들어냅니다. 추가 득점이 필요했던 그 순간 홈런으로 석점을 보태는 김재환. 점수는 8-3이 됩니다. 야, 7회 이후부터 두 팀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이후에 또 라모 선수의 안타, 양의지의 안타, 그 다음에 김재환 선수가 3점을 때려내면서 야 점수를 좀 벌려주네요. 시즌 13경기 10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승 1패 6세이브 5.91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냈고요. 박민호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네 번째 타석에서 첫 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박민호입니다. 그럼요. 부산의 어떤 불펜에 대한 난이 또 서있네요. 스윙 3진 아웃.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철원 선수가 오늘 멀티이닝을 가지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깊숙하게 떨어집니다. 타구가 담장까지 굴러가면서 박민호는 3루까지. 타자 주자 박건우도 2루까지 들어갑니다. 다시금 추격의 분위기를 만드는 박건우입니다. 공이 빠져나가요.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박민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점을 따라붙는 NC다에 놓습니다. 점수 8-4. 3루로 바뀌어 있습니다. 데이비슨이 출루합니다.
대한땅볼 이루스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3아웃입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깁니다. 미친 관중은 내가 이렇게 선수들 어떤 추격을 좀 원하고 있는 다이노스 팬의 문구였고요. 3-2 풀 카운트 바깥쪽 벗어나면서 볼 내십니다. 당긴타고 3루관을 열었습니다. 다이노스의 마지막 추격이 시작됩니다. 야, NC 다이노스의 선수들이 결국 이승엽 감독은 이영하를 3일 연속 마운드에 올립니다. 23경기 28번 3분의 2이닝수 하면서 2승 1세이브 4.40의 평균타 책점을 원바운드 볼이 옆으로 튀었습니다. 그 사이에 박민호만 한 베이스를 이동합니다. 카운트 1&2입니다. 스윙 3진 아웃! 떨어지는 공의 스윙! 나다우성 1루에 던지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8대4! 두산이 NC와의 시리즈 3경기를 모두 쓸어 담습니다. NC는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